뒤에 20입니다. 선생님이 네. 양면 프린트하고 깜빡했고 한쪽 면만 프린트했으니까 시험지인 두 장이고 한 면만 3면씩이에요. 오늘 뭐 어떤 거 배웠어요? 그 거기가 어디 옆이냐고 물어보는 거 배웠어요. 어제랑 비슷한 거 배운 거 같은데. 네. 어제랑 어떤 게 비슷하죠? 어디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어디에 위치. 있는지 위치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죠? Where is the restaurant? 그렇죠. Where is the restaurant? 다음 써볼까요? L E R E A T U R 어 난리가 났다. 뭔데요? Red Torrent.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볼까요? L E A R E A 여기서 벌써 틀렸어. 소리가 rest 소리가 날라면 s 소리 나는 녀석을 써줘야 될 거야. Rest. AU가 O 된다고 해서 토 레스 레스 토 랑이면 어딘가 오케이 L 그냥 L하고 R하고 다 리을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L해야 될지 R해야 될지 모르고 있잖아. 헐! 레스토란트야 레스토란트. 아니요 레스토랑이요. 얼 소리가 나오는데 무조건 L입니까? 레스토랑이니까 L. 아이고 목이야. 레스 레스 토 토 런트 Restaurant. Restaurant. 오케이. 그 식당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Restaurant. 한번 다시 써봐야 되겠죠? 이번 맞춘다. L-E-R-E-T R 아니 처음부터 R-L-E R-L 아니요. E요. S T 토토토 아, 하실 수 L L이야 또? R인데 R A U T 또 틀렸어 안 돼 레 레 레스 레스 토토토토토 AU가 O 된다고 전에도 가르쳐줬다. 토. 토. 런트. 런트. 러. 러. 런. 런. 런트. 런트. 레스토랑트. 레스토랑트. 에이. R. E. S. 레스. T. A. A. U. 토. R. A. N. T. Restaurant. Restaurant. 그래서 그 식당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가 왜 그 식당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자, the restaurant는 안만 길어봤자 그 식당. 만 길어봤자 it 그거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니 이렇게 하면 문장이 훨씬 더 안만 길어봤자를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길게 안 말해도 돼요. 그렇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식당은 남자 아니죠? 네. 여자 아니죠? 네. 여럿 아니죠? 영어로 하면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대시야, 데이도 아니죠. 데이, 그것들, 그들, 데이. 어제도 설명했다. 데이. 그랬나? he, she, 데이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it이죠. It.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요? Where is it? 오케이, 근데 그것 자리에 뭐 막 집어넣으면 되겠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뭔가 한 개를 막 집어넣으면 위치 묻는 게 됩니다. 그 책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book? 그치. 그 은행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bank? 그 도서관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bookstore? 그거는 서점이고요. 에? 도서관이지? 도서관은 bookstore가 아니고요. 아 맞네. 도서관은 라이브러리 아니에요? 라이브러리? 오늘 나올 텐데. 라이브러리. 자, 이렇게 뭔가의 위치를 물어볼 때 where is it을 쓰면 되고 it 자리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걸 바꿔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건 남자도 아닌 거. 여기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여러 개도 아닌 뭔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Where's my money? 내 돈 어디 갔어? 됐습니까? 여기서는 식당의 위치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다?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s the restaurant?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the restaurant를 또 쓰겠어요?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해서 쓰겠어요? 몰라요? 몰라요? 아 근데 그래도 여기 뒤에를 보면 안만 길어봤자 합니다. 오케이, 그래 답이 동물원 옆에 있어. It's the zoo.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다고? It's beside is. Hey, 왜 이렇게 모릅니까? It'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It은 뭐를 한번 길어봤자 한 거예요? It요? The restaurant. 그 식당이 있습니다. The restaurant is. 어디에? 그 동물원 옆에. Beside the zoo. 그 식당이 있습니다. The restaurant is. Okay. 그 동물원 옆에. Beside the zoo. Beside the zoo의 뜻은 뭐예요? 그 동물원 옆에. 그 동물원 옆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게 beside the zoo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에 뭐가 보여요? It is가 보이죠. It is를 어떻게 하면 묻는 말 됩니까? Is it? 안 되겠죠. 그것은 어디에 있니? Where is it? 그 식당은 어디에 있니? Where is restaurant? 얘는 그냥 막 빼먹어도 돼요? 아니요,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랬더니 그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있습니다. The restaurant is. 오케이, 어디에? Beside the zoo. Beside the zoo. 얘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의 뜻은 뭐하고 무슨 뜻?
오케이. 여기서는 무슨 뜻? 있다. 아, 있다. 오케이.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거 뭐예요? beside 뜻이 뭐예요? 옆에. 뭐뭐의 옆에. 옆에. 이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아, 앞제비, 앞제비. 앞제비 시. 수제비 시. 수제비 시도 되겠다. 앞제비 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제비 시가 뭐지? 앞제비 시는 앞제비 시에 넣는 겁니다. 아, 앞제비 시는 이름 시 뒤에 오는 거예요. 이름 시 앞에 놓는데. 뒷제비시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뒷제비시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지. 이름씨를 다른 말로 하면 것이죠. 어떤 것? 이름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무엇? 왜? 어디? where? 아, what? 앞제비시 붙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우리가 앞제비시 좀 배웠어요. 뭐뭐 안에 라는 뜻의 앞제비시. in. in. 뭐뭐 위에. on. 뭐뭐 밑에. under. und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옆에. where. 예? 아, where였다. where. 뭐뭐 옆에.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바로. 생각해서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in, on, under, beside 이런 것들이 뭐다? 앞제비시. 앞제비시 전치사이다. 근데 옆에 뜻 말고 여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시작하는 거. behind였나? 뭐뭐 뒤에. behind. 뭐뭐 뒤에. 뭐뭐 뒤에. behind. 학교에서 야. 배웠죠? 네, 앞제비도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동물원 옆에 있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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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es. 뭐지? 아, yes. 아, is beside the zoo. It's beside the zoo. 막상 말하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Okay. Is 아 그것은 은행 옆에. 아 맞아요. It beside the bank. Bank 한번 써볼까요? BANK. 그렇죠. It's beside the bank. Okay. 그것은 그 학교 옆에 있어요. It's beside the school. School. 한번 써볼까요? S-C-H-O-O-L. It's beside the school. It's beside the school. 학교 가기 싫다. 그 식당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restaurant? Restaurant. 한번 써볼까요? L R E S T A U R A N T. 근데 그러니까 수크라니까. 내일이 나왔는데 내일이 방금 마지막 날이네. 목요일에 계약. Where is the restaurant? 한 달 전으로 돌아갈래. 그 식당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위치 묻고 답하기 하고. 선생님 계약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맞나? 평생 다가. 내일 슈퍼마켓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supermarket? 슈퍼마켓 한번 써볼까요? S U P E R M A K T
마켓. 아, 아쉽네. 슈퍼마켓.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안 돼. SUPERMARKET. AKET? 아니요, 제대로 드세요. AKET라고. 선생님이 잘못 쓴 거예요. 오케이, 서점 뭐예요? 북스토어. 북스토어 한번 써볼까요? 북. 오, 오케이. 스토어. S-T-O-L-O? L이야? 북스토어. 뭐야? 아니요. 아, 까비. 아, 잡았다. 스토어. 오케이. 쓰기 시험 나 주세요. Yes.